돌쌤바위. 돌쌤바위 완전 커. 진짜 짱 크다. 우리가 본 거보다 훨씬 커. 저거 진짜 완전 아니네. 주발. 여기는 인수봉. 구름이 가득 낀 인수봉. 장군봉. 과연 여기는 인수봉 무슨 루트일까요? 장군봉. 뒤에 장난치는 거예요. 뒤에 울산바위가 보이죠? 이러면 과연? 뭐라? 꿀잼. 너 왜 이렇게 찍고 있지? 플러스 아직 안 나왔어, 민지야. 가만히 있더라, 어디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정답이 직상이야? 거기 홀드 잡은 게 맞아. 눈 어디로 가? 오른쪽 홀드 보이지, 사이드. 위에. 저 위에? 응. 어떻게 일어나? 오른발을 올려야지.
와, 여기서 저기로. 발이 맞네. 가보자. 괜찮아, 발을 믿어. 네. 어디 가세요? 테이크 포. 응? 이상해. 모르겠어. 테이크 파이브. 예스. 이는 이건데? 그거 잡고 조금만 더 위로 가면 좋았어. 됐다. 여기 개념도에 보니까 뭔가 변형 그게 있더라고? 거의 그 막 밑에까지 닿겠는데? 밑에 귀까지? 선물. 뭐라고? 여기 오면 알려줘. 예? 안 끝났어요! 자, 여기가 더 어려웠는데, 민지야. 어디? 거기. 밑에서부터 하면 어려워. 아, 방금 올라온 거? 응. 무서워. 혹시 알려주지 마, 무섭다고.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나도 초크 자국이라도 보고 가지. 처럼 떨었어. 난 저기서 한번 식어서 그렇다. 끝. 두 번길 첫인상이 어떤가요? 첫인상 아니다. 두 번째 피치 인상. 두 번길 페이스. 슬랩 페이스? 그냥 페이스? 여기다 올려. 여기다 올려. 어? 밑에 또 있다. 반 사이즈 245, PC 프로 사이즈 37반. 37. 37? 짜켓인데? 반? 나 몰라, 또 까먹었다. 거긴 딱지가 없어. 또 까먹었어. 여기는 히말라야 방랑자. 근데 밑에 또 있어. 진짜 히말라야 방랑자 인기 많고요. 아, 구근길 특징 뭐냐면요. 첫 볼트가 미친 듯이 높아서 이건 제 예상인데 성문 형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첫 볼트 갈 멘탈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암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르겠다. 모르는 거야. 안 되나? 초크 자국도 없잖아. 뭘로 갔어? 이렇게 옆으로 갔어 내가? 여기로 오면 안 되나? 아 미치겠다. 탈출하고 싶은데. 응? 구공길 크록스 이제 끝났고요. 이제 어디 가요? 이제 크레. 3.2피치. 5.9라고 했는데 제발. 믿나요? 근데 좋아 보여. 어, 조심. 좋아 보여? 그거 다 써. 가져간 캠 다 써봐. 재밌겠다. 안등 질등. 철. 아, 아우. 아따가 잠시만요. 아따가 잠시만요. 아따가 잠시만요. 아따가 잠시만요. 아따가 잠시만요. 아따가 잠시만요. 난 여기서 100% 캠 먹였다. 당장 여기에서. 위로 들면 돼. 응? 위로. 이렇게? 어, 그렇게 꼈어. 드디어 재밌는 공간이 나오네. 아까 계속 재밌다 그랬잖아. 재미없는 건 없어. 3피치 끝.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네모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고요? 네모. 발이 그냥 다 네모야. 네모 아니야. 네모. 장군뽕 구공길 마지막 피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치는 침리예요. 침리.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 구공길. 1피치랑 2피치 재밌었어? 응. 근데 3피치는 너무 어렵다. 3피치는 슬랩일까요? 페이스일까요? 슬랩 페이스. 그건 뭐죠? 원래 다 페이스만 따로
안 하던데 무조건 다 슬랙 페이스라고 하던데 90도 안 돼서 그런 거야? 모르겠네. 근데 뭐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짜 콩알이라도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떨어지진 않아. 진행이 안 될 뿐. 발이 너무 없어 진짜. 발이 아예 없었어. 아예 공룡 공룡. 화산에서부터? 어떤서부터? 물. 전주과일. 이거 전주과일이야. 그럼? 전주는 어디서 보잖아 이마트에서 우리가. 이건 그래요 이마트였자. 속초과일. 마지막 피치 침리 출발. 너무 미끄러워. 구공길 무사 등반 완료. 구공길 첫인 끝인상은 어떤가요? 다행이야. 끝으로 갈수록 쉬워서. 여기는 인수봉? 여기는 인수봉. 왜 인수봉 같다고 생각했어? 스타일. 스타일? 인수봉. 슬랩 페이스? 마지막에 크랙 있어갖고 재밌었다. 아, 침례? 제가 요즘 글로 크랙을 배우고 있거든요. 글로 크랙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글? 응? 무슨 글? 크랙 책을 샀거든요. 여기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무슨 책 이렇게 딱 와이드 보이즈 합성. 아세요? 와이드 보이즈 피트 휘테커가 쓴 책을 직구를 해서 샀는데 1번 크랙에 손이나 발을 들 때는 항상 힘을 다 뺀 상태로 흐물흐물하게 해서 넣어라. 2번 손가락 엄지는 항상 새끼손가락을 향하도록 미친 듯이 뻗어라. 그게 꿀팁이야? 응.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느냐에 따라 이거냐 만약에 이거냐 이거냐 근데 이거는 완전 제일 비추라 그랬고 엘리베이터 여는 거 같은 동작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버터플라이 이거 그건 이름이 뭐야?
피스트 핸드. 버플라이, 버터플라이, 버플라이, 피스트 핸드. 그 다음에 피스트 핸드. 약간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썸다운이 잘 맞는 유연한 사람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손목 우연성을 키우려고 합니다. 오, 나도 물. 야. 크랙에는 물이 최고야. 아, 진짜 시원하다. 어른이 막 입에 넣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여기는 금강구. 세월. 근데 완전 얼굴 하나도 안 나오네. 키위가 멋있어. 여기는 금강굴. 하강이 제일 어렵다. 여기는 금강굴. 금방에 모두 갇히고 금강굴에 왔습니다. 금강굴 처음 와보는군요. 와보셨나요? 응. 오, 진짜? 응. 웬일로? 또 나 기억 못하는 건가? 어? 아닐걸? 처음 왔을걸? 아, 와본 적 없다고? 응. 아, 와본 적 있다 그래서 어, 웬일로? 이런 건데? 등반 끝. 뭐야? 왜 말이 없어? 팥빙수 먹고 있어요.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 뭔가 이런 스타일은 엄청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옛날 빙수. 팥빙수 집을 찾아서 네 군데나. 튀긴 짬뽕 가루. 아, 땅콩 가루가 있어? 응, 고소한 거. 흑임자도 들어있어. 배부를 것 같아, 이거 먹으면. 그렇지만 밥도 먹어야 내일도 등반하고 모레도 등반하고. 긁지 마. 잠옷 입고. 긁지 마. 간지러워.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 초콜릿 설탕. 설탕? 초콜릿 설탕. 초콜릿. 초콜릿 카라멜.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그래? 아, 이건 좀 비교대상이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대결할 거야. 찾아야지. 아이스크림이랑 빙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커피. 커피. 초콜릿 설탕. 아, 이씨야. 초콜릿. 초콜릿 사탕. 사탕. 카라멜 사탕. 설탕. 설탕? 카라멜 팝콘. 갑자기 팝콘? 카라멜 팝콘. 팝콘. 카라멜 별로야. 팝콘에 너무 붙잖아.